안녕. 오늘은 제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노카라 자켓의 코디 룩을 다섯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이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봄에는 이렇게 카라가 있는 셔츠나 원피스를 주로 입다 보니까 또 카라가 없는 이런 자켓이 좀더잘 어울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마침 용인걸즈에 괜찮은 노카라 자켓이 업데이트가 됐길래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코디 룩을 꾸며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뽀뽀! 일단 오늘 입어볼 노카라 자켓에 대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박시한 클래식한 디자인의 자켓인데요. 깔끔한 디자인에 맞춰 포켓도 덮개 없이 깔끔하게 이너 포켓으로 디자인되었더라고요. 또 단추들도 일반 단추가 아닌 같은 소재의 블랙 원단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예뻤어요. 어깨 패드는 과하지 않고 딱 핏을 깔끔히 잡아주는 정도로만. 어깨 패드로 인해서 더 부해 보일 걱정 없는 그런 두께의 패드예요. 그럼 이 노카라 자켓과 함께 어떻게 코디를 꾸며봤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기 딱 좋은 코디룩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무난하게 청바지 코디로 준비했어요. 상하이 모두 가볍게 입은 코디룩이라 초여름까지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저는 나시를 입어줬는데 스퀘어넥 같아 보이고 좋더라고요. 지금 날씨엔 여기 트윌리 하나 싹 감아줘도 예쁘겠어요. 전체적으로 오버핏이라 그런지 시크한 느낌이 데님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데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부터가 스펀지 데님인데 진짜 부드러워요. 정말 가볍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찰랑찰랑 찰랑찰랑 엄청 가볍게 입어졌어요. 키가 큰 제가 입어도 롱한 기장감인데다가 데님 같지 않은 촉감까지 이 바지 완전 강추예요. 시크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이 데님 코디룩도 초여름까지 멋쟁이로 입기 좋은 조합이니 한번 사이트에서 눈여겨봐주세요. 편한데 시크함까지 다 갖춘 이번 코디도 끝! 그럼 다음 코디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출근룩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전체적으로 밝은 코디일 때 블랙 자켓으로 무게를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 자켓이 아이보리 컬러도 있거든요? 아이보리 컬러로 화사함을 더 추가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쁘겠더라고요. 그런 화사함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블랙도 좋아요. 일단 이 정도 느낌 보여드렸으니 안에 입은 고급진 가디건도 짜잔! 차르르한 촉감이 엄청 좋은 가디건이에요. 포켓 디자인이나 라인 포인트도 있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예뻐요. 또 가디건과 함께 입기 정말 좋은 A라인의 스커트도 함께 입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살랑살랑 가벼운 봄 스커트라 정말 편한데 디자인이 깔끔해서 격식룩으로도 좋아요. 데일리로도 출근룩으로도 격식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이번 코디도 완전 추천합니다. 상하이 모두 추천해요. 그럼 스커트에도 화사하게 입어봤으니 다음 코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시크하게 슬랙스 코디로 가져와 봤어요. 요즘 취향이 바뀐 건지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슬랙스에도 블랙 자켓을 입을 텐데 이번 코디도 아이보리로 입어볼걸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사실 여기저기 정말 뽕 뽑을 수 있는 컬러가 블랙이다 보니까 손이 자주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블랙 자켓이 이미 많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아이보리 컬러도 추천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번 코디도 상하이 모두 추천하는 코디인데요. 어깨가 레글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체형 커버하기 좋거든요. 또 슬랙스는 이름부터가 구김 없는 이라서 제가 열심히 눈여겨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구김이 없더라고요. 또 가벼워서 좋아요. 스판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사실 편한 옷이긴 해요. 약간 이런 블루그레이 같은 색감 좋아하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스커트에 입어도 예쁜 레글런 라인의 셔츠도 추천하고 밋밋하지 않은 컬러감으로 매일 입기 좋은 슬랙스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요즘 진짜 핫한 컬러 조합의 코디룩. 오늘은 제가 제일 기다린 코디예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 하프 팬츠 입고 소라색 셔츠를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역시 카라가 있는 상의에는 노카라 자켓이 딱이네요. 카라가 큰 편인데도 조잡스러워 보이지 않는 데다가 딱 깔끔하게 보이게 해주는 게 노카라 자켓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안에 입은 셔츠가 오버핏이어도 자켓도 오버핏이니까 걱정도 없고 스커트 같아 보이지만 사실 팬츠인 이 하프 팬츠도 오늘 저의 추천템. 약간 퍼지는 라인이다 보니까 다리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체형 커버하기 좋아요.
면도 탄탄해서 어디 접혀 들어가거나 그런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건 확실히 블랙 자켓으로 딱 중심을 잡아줘서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요즘 핫한 색감의 코디도 이렇게 끝! 마지막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원피스 코디. 이번에도 카라가 있는 원피스로 가져왔어요. 아이보리나 화이트 컬러의 원피스를 입을 때 튈까봐 걱정이시라면 이렇게 자켓으로 툭 코디해도 좋아요. 이 원피스를 가디건에 입으면 나들이 룩도 되고 이렇게 자켓을 입으면 출근 룩도 된답니다. 안에 입은 원피스는 차르르한 촉감이었는데 가볍고 시원해서 여름까지 입기 좋겠더라고요. 이건 별도의 끈 없이 밴딩으로만 되어 있는데 밴딩이 잘 늘어나는 데다가 조이지 않아서 더 편해요. 엄청난 오버핏의 원피스는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디건에 입어줘도 나들이 룩으로 딱이에요. 차르르 가볍게 입기 좋은 이 원피스도 오늘 이렇게 끝! 정말 다양한 코디가 가능한 계절이 봄이잖아요. 이 봄이 가기 전에 어서 얼른 다양한 봄 코디를 활용해봅시다. 블랙으로 시크한 분위기도 좋고 아이보리로 밝은 분위기도 좋은 이 자켓. 지금 66걸즈에서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노카라 자켓 코디룩 5가지가 끝이 났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색감의 코디부터 추천하고 싶었던 그런 상품들 위주로 코디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오늘 66TV에도 놀러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주 토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